Let's go! 살다 살다 여기다 매달려 본 적 처음입니다.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고알루!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큐리얼 과주비입니다. 요즘 댓글에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뚜룸님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뚜룸님 얼굴에 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요. 최근에 배달 음식 막 이런 것만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얼굴에 배 살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안 하는 제 자신 정말 나태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 뭘 할 것이냐. 운동을 정말로 잘하시는 분과 함께 어떻게 운동해야 과줄비 몸짱이 되나. 딱 식스팩 생기고 대체 언제쯤 어떻게 될 수 있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장기 프로젝트로 한번 조져버려? 여튼 오늘 이제 운동을 굉장히 잘하시고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과줄비 좀 멋있는 몸 쉐이프를 만들고 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나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야전사 평이 준 fucking leg day. 하체 하는 날! 죄송합니다. 개 오버를 떨었네. 여튼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Let's go! 아, 도착을 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Hell yea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해창TV 해창입니다. Let's get it! 여러분 안녕하세요. 10FTV의 미스터 10랩스. 아, 여튼 오늘 이렇게 헬창TV님과 10랩스 또 왔는데, 아, 제가 요즘 몸 상태가 완전 말이 아닙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있던 근육마저 다 빠졌어요.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죠. 그러네요. 목은 좀 긁네 그래도. 아 맞아요. 목이 엄청 굵어요. 저 좋은 거지. 좋은 거예요? 나 목이 네, 얇잖아. 목 굵으면 목이 얇아야 좀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아, 남자는 목이 굵어야지. 뒤에 보여주세요. 타이슨 목. 절대 길거리에서 시비는 안 당할 그쵸? 것 같은. 여튼 그래서 오늘 좀 과줄비 운동을 배워보고 대체 이 새끼의 몸을 어떻게 개조시킬 수 있나 이런 걸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또 제 친한 형 PT 네.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작비. 오랜만에 듣죠 여러분. 네. 작비의 또 선생님이십니다. 네네네. 많이 뺐나요 걔는? 지금 108kg. 작비의 다이어트 종료일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 1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저도 사실 남자라면 그런 로망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박재범님처럼 팍 만들어서 그쵸. 바디 프로필, 네. 프로필 yeah. 찍거나 아니면 벗고 뮤직비디오. 아, 네. 뮤직비디오 그쵸. 네,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네. 과연 저는 오늘 좀 테스트를 해보고 네. 어느 정도 걸릴 몸인가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근데 뭐 운동을 아예 전혀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깔짝 됐죠 옛날에. 감히 제가 어디 앞에서. 근데 아예 안 했으면은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아. 그래서 이제 근육이 이제 메모리가 있다 보니까. 아, 네. 머슬 메모리. 머슬 메모리가 있어서 한 6개월 정도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근데 식단 조절도 딱 잘하고 1시간 운동하되 23시간 남았잖아요. 그거 시간은. 이제 먹는 거에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돼. 여튼 그럼 오늘 또 10랩스 TV에 제 운동 영상이 올라가고 네네. 그 영상을 또 저도 좀 써서 네네, 제가 오늘 어떻게 운동을 배우고 어떻게 운동을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Hell yeah! You ready guys? 10랩스! Yes, yeah. 참고로 영상 시작 전에 알려드리면 오늘 이 짐을 다 렌탈했죠? 그렇죠. 네, 다 렌탈했습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싹 다 비워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네. 진행하는 점 또 방역을 다 했고 네네. 코로나19 수칙에 네네.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Hell yeah. 여러분들 항상 워밍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워밍업 가볍게 워밍업. 제가 했던 무게가 몇이죠? 아까 10kg인데요. 아... 괜찮았어요? 너무 가벼웠어요? 아니면 무거워? 아,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 예. 오, 예. 너무 가벼워. 오케이. 와, 이거 한번 클로즈업 해주세요. 야, 여기 다른 게 하나 더 살거든요, 지금? 왜 여기 하나 더? 야!
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kg 워밍업 했고 네. 이제는 25. 아까 너무 가볍다 그래서. 제 엄청난 허벅지 근육 공개합니다. 아, 민망한 백숙이에요? 세고. 다리에 지진 났어. 다섯. 컴온. 여섯. 오 예. 일곱. 여덟. 오 예. 오늘 허벅지 못 쓸 예정입니다. 벌써 지금 약간 이 운동한 다음날 특. 벌써 이런 계단 올라갈 때 막 이러면서. 네, 자 다음 엑서사이즈는 이제 스쿼트인데. 스쿼트. 이제 액츄얼리 무게로 하기 전에 맨몸으로 먼저 스쿼트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로 끼고 할게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손 앞으로 어깨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쿼트 해보시고요. 쭉 내렸다가 그대로 올려. 하나. 오우 역전시다 편. 둘, 셋, 넷. 그 다음에 그대로 올려. 아! 부르면서 자꾸 딱딱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딱딱 소리가 나는데? 네. 아, 꽈뚜루씨 유연성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하네요. 아, 제가 유연하지를 않아요. 저 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내려가서 스트레칭 먼저 하고. 와! 그게 다예요? 잠깐만, 와, 렛츠 겟 잇. 와, 이 테두리 안에 있어. 오케이. 원. 자, 하나. 원. 오우, 야. 오! 뭘 두 배속 같은데? 네. 두 배속 아닙니다, 놀랍게도. 두 배속인 척 하기. 오. 오케이. 오우, 역시. 아, 이 등이 다르네. 약간 매드무비 같아요. 야. 제 차례입니다. 네네. 매드무비처럼 찍어주십시오. 가까이 찍어서 큰 것처럼. 매드무비 편집. 매드무비 갔나요? 땀이 벌써 납니다. 여기 이거 내려갔는데 못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그럼 여기서 껴서 평생 살아야 돼. 이거 여기 끼면 정말 집에 못 가. 아, let's go. 나중에 자 하나 둘 셋. 자자자 누구 누구 누구? Let's go. 자 쭉 내려 쭉 내려. 우와 올라 하나 셋. 갈림은 집에 못 가! 고 테리! 잘했어. 아, 침대보다 편하다 여기가. 1, 2, 3, 4, 5, 6. 몇 킬로예요 이게? 240에 280. 대략 300쯤 되겠네요. 하체로만 300을 치는? 네. 3대 몇 치세요? 헐크는 옛날에 905. 어? 3대 905 옛날에. 900? 한국의 헐크가 여기 있었습니다. 오, 와. 와. 올라가. 갑자기 올라가라는 제안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 썸네일이다. 이거 돼요? 어. 이렇게 와. 300kg에 꽈뚜루시에 70kg. 그렇죠. 노래동산에서 기구 타려면 뭐 넣어야지? 돈? 500원 넣어야 되는데. 돈이 들죠. 빨리 넣어. 텐데스. 철컥. 렛츠고. 텐데스. 세. 네. 다섯. 살다 여기다 매달려 본 적 처음입니다. 저 몇 킬로 갑니까? 아까 10 했으니까 이제 20. 20. Let's go! Last step, brother! 와, come on! Last step! Come on, 꽈뚜루. 세 배는 해야지, 세 배! 하나, come on! 세. Come on! No, 30! 오! Oh, yeah! Let's go! Come on! 하나, 둘, 셋! 넷! 좋아, 좋아! 다섯! Come on! 여섯! 꽈뚜려! 일곱, 여덟, 아홉, 그만.
미션 컴플릿. 예. Yeah. 감사합니다. 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갈 때 이러면서 이러면서 갑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운동을 했잖아요. 집에 가서 뭘 먹어야 됩니까? 이제 스쿼트로 이 하체 근육을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초토화를 시켰으면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아. 근육을 회복시키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닭가슴살. 단백질. 닭가슴살. 그리고 탄수화물. 그럼 오늘 마음껏 닭가슴살, 마음껏 고구마, 마음껏 드세요. 네네. 아, 네. 아, 그러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음식 닭가슴살, 고구마? 아, 아니면 소고기. 어, 소고기도 야. 지방 없는 부위. 아, 홍두깨살. 육회 좋다, 육회. 어, 좋지. 아, 육회. 아, 오늘 육회. 오늘 그럼 육회 가겠습니다. 육회 비빔밥 각이다 오늘. 아, 렛츠 겟 잇. 예. 육회 비빔밥.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 육회 비빔밥 하면 근육이 그냥 쫙쫙 붙어버려. 하체 왕 과즙. 아, 여튼 좀 이따 육회 먹을 때 또 키겠습니다. 어, 예. 이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오, 이제 운동했으니까 낮잠을 좀 자고 육회 비빔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니까 개운하네요. 여러분도 운동하시죠. 10 reps. 육회 비빔밥도 먹고 육회도 한 접시 클리어 했습니다. 오늘 운동도 빡세게 하고 밥도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네요. 님들도 운동하고 같이 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튼 오늘 헬창 TV 10 Reps TV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꽈루.